눈가기를 가리우고 거짓으로 70년 동안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운 거짓 언론 기레기 대통령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정치검찰 적폐검찰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할 우리의 법무부 장관님 자랑스러운 66대의 법무부 장관님 아들과 딸도 참 잘 키웠고 아내분과도 굳건하게 이 땅에 법치주의를 지키고 검찰개혁을 해나갈 우리들의 분신 조국 장관님 수호합시다.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수호 그리하여 반드시 일어납시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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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촛불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저 의사당에 있는 금배지들 일어나면 국민이 금을 뺏을 겁니다. 금 뺏을 겁니다. 일어나 10월달에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설치하라 빈골 강제에서 오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해악과 풍자로 판을 뒤집어줄 백금열 판소리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광주가 지지난주는 버스 8대 왔고 지난주는 21대 왔는데 오늘은 200대 약간 못 미치는 15대 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100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소리는 장자하고 고수하고는 50%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뭘로? 그렇죠. 해봅시다. 얼씨구! 절씨구!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실 겁니까? 아, 잘한다. 어이, 좋다. 저희 동네에서는 소리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합니다. 잘한다, 씨바꺼, 참말로. 그래서 중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청 마당에 박씨가 하나 톡 떨어졌겠다. 거기에 들어 살펴보니 제비 아니 기러기 아니 기레기 기레기가 기레기도 새예요. SBS 시방새 기레기가 찡긋 윙크하며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심전심으로 검새들이 알아먹고 11시간 동안 그덩이를 크게 파서 점심으로 짜장면 시켜가면서 잘 따독따독 묻어놨겠다. 아침에 심어놓은 것이 저녁에 박순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경상도 영주 땅까지 뻗어간 것이 동양대 박순 하나 턱 걸쳐놓게 학교는 무너지고 총장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날 서초동 네거리에 박이 크대나게 열었는데 검새놈들이 대박 날 줄 알고 떡검, 새검 이놈들이 각기 소원대로 노래를 하는데 떡검이 노래를 먼저 매기겠다. 시리리리리룸 실검 톱지리야
여자들만 그득한 별장 안채만 나오느라 김학의분께 동영상 찍혀도 아무 탈이가 없더라. 예, 이야 고나 깡패검찰 튀어나와. 아니 이놈은 깡패도 아니고 생사람 난돈이라는 인간 백정인데 지리름 실건 톱질이야. 이 방을 타거들라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여중생 일기장 하나만 나오느라 음주운전 헌놈이나 마약 헌놈보다 나쁜 놈은 표창장 받아오는 모범생이다. 대형 당거주소 실근실근 실근실근실근실 박이 반쯤 벌어지니 뜻밖의 밥통 속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촛불 들고 핏대 들고 깃발 들고 방석 들고 1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11만 12만 13만 14만 15만 16 17만 18만 19 20 30 40 50 60 70 80 90 100만 110만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만 명이 꾸여 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는 말이 정치검 잘 물러가라! 조국 장관 수호하자!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개혁 완수하자. 기내기 놈들 박멸하고 언론개혁 이뤄내자! 우리 같은 함성소리 서초동이 우군우군 검찰청이 흔들흔들 검세 놈들이 깜짝 놀래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시민님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이 박이 대관절 무슨 박이관데 이리 많이 나오셨습니까? 오냐 이 박이 바로 촛불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깨질 것은 정치검찰 대급박이요 니놈들 찰 것은 쪽박이니라. 검세놈들이 깜짝 놀래서 아이고 시민님들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소. 저 경찰청으로 가보시오. 우리 검찰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요. 이렇게 입으로 똥을 싸고 있을 적에 개시민들이 검찰 족보를 쪽쪽 들이대는데 옴짝 달상 못하게 들이대겠다. 흥분해갖고 청이 올라가 버렸어요. 청장 내리고 가고 주임차 아까 어떻게 하라겠어요. 잘한다 씨발과 참말로 이렇게 해서 내 이놈 검세놈아 네 하렙이 일제시대 독립군을 취조하던 악질검사놈이고 네 아비는 박정희 때 생사람 잡아다가 이리 고문 저리 고문 없는 간처 만들어낸 독재무역 검세놈이고 그 간첩 조작의 달인 유신헌법까지 만든 검세놈 이름이 뭐더라? 김기춘! 니네 형은 전두환 때 육사 출신 잡놈들과 육법당을 만들어 나라를 갉아먹던 정치검세 분명하고 지금 믿는 니놈들은 이명박이 박근혜 때 떡값 받고 뒤봐주고 별장 가서 거시기 얻은 떡검세검이 분명하지. 그래 지난주 내가 알려줬던 보약은 먹고 효험을 받느냐. 민주정부 들어서고 세상이 좋아져서 니놈들을 잊었더니
흉악한 너 이놈들 가족을 인질 삼아 쿠데타를 했다기로 불원 전리에 왔노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너희를 너희 그저 우리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바르지 민주시민은 못 봐오리라. 이런 죽일 놈들 목느려 갈마다라. 벼락같이 소리 치니 이놈들 깜짝 놀래 똥오줌을 내갈기며 도망가고 그 자리에는 임부식이라더라. 여자 검사였는데 임부구요. 그냥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뒤로는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레기 놈들은 지그나라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도착해군은 판별되고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사랑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최고의 명판소리 백금열 씨였습니다.